작년에 뭐 여러모로 아쉬웠던 부분을 올 시즌에는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팬들에게나 FC 서울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모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성용 선수가 역시 중심을 잡고 있고요. 자, 교체로 부상 염려 때문에 교체로 빠지기 전까지 이 기성용의 패스가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잘 빼줬죠. 열심히 수비하려다가 실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뭐 이런 축구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큰 획을 그리면서 잘 연결이 됐습니다만. 자, 압박을 계속 하면서 빠르게 본인포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서울인데 이런 압박은 좋네요. 네. 이번엔 기성용이 잘 커트해냈습니다. 오스만의 백패스. 아, 기성용은 정말 기성용이네요. 중원에서 조율을 시원하게 나오다 보니까 수비수들은 또 한쪽쯤에 쏠려있다가 빠르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리그도 아니고. 네. 아, 기성용도 이번에 지금 많이 떨어지게 무섭게 본인의 했던 클래스 보여주는 터치들이 나옵니다. 플레이를 한 다르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죠. 네. 아, 이거는 너무 아쉽죠. 정말 많이 아쉽죠. 네. 자, 핑크 풀어놨습니다. 기성용 플레이 하나하나의 관중들이 위에서 다리를 뻗어주면서 수비하는 능력은 출중 중 하나 이동하면서 수비했을 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기성용의 패스! 꽂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상원 선수의 가슴 트래핑도 너무 좋았고요. 와, 네, 발등으로 볼의 세기 보세요. 네, 그냥 갖다 놓는 킥이 아니었어요. 공중볼 다툼에서 밀리치를 계속 압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기다리기보단 나서면서 예측하고 잘 들어왔어요. 나상호. 오른쪽 측면 나상호 볼을 세워놓고 1대1을 시도합니다. 나상호. 잘 들어왔어요. 박지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기성용의 이 대각선 패스가 좋았고 수비수와 1대1이다 보니까 수비는 뒷걸음 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도 중앙에 빠져 들어가는 박종 잘 보고 크로스까지 좋았는데 아 이 다시 한번 기성용 달브리치가 머리로 공을 걷어냈고요. 재차 크로스에 다시 한번 머리 수비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또 해냅니다. 기성용의 득점 1대0 FC 서울. 여기서 재차 계속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거든요. 굴절되면서 네,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는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역시 이제 서울은 기성용도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걸 빠져나옵니다. 기성용! 원어킥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아, 기성용! 권체인 막아내는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성용이 투입이 되니까 나성호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기성용이 흘렀어요. 자, 좁혀서 들어가는데요. 중앙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골! 기성용의 역전골! 서울이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기성용의 왼발 슈팅 서울이 역전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윤종규 선수도 수비수자를 하나 붙여두고 중앙에 있던 기성용에게 내줬고 간결한 퍼스타 지휘에 반대 골문을 겨냥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그대로 이번에는 윤봉석 골키퍼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바로 뿌려주는 연결. 아, 자, 이런 거예요. 길게 방어해주는 네. 나상호 달리러 갑니다. 나상호. 자, 측면에서 잡아냈습니다. 자, 도와주러 고강빈 선수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기성용이 잡고 갑니다. 자, 계속해서 전방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한 번에 롱패스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올렸습니다. 허니치 김한균! 네, 하지만 몸싸움 끝에 벗어납니다. 밀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역시 기성용 선수의 프리킥은 날카롭네요.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수원삼성. 정상빈, 에어사입니다. 끊어내는 기성용. 김민우. 고강빈. 기성용이 끄집어냅니다. 팔로세비치. 넘겨주고 기성용. 내릴 수 있어요. 오른발 수 있어요. 슛! 기성용의 동점골입니다. 이 중거리 오른발에 간판 좋은데요. 신 중거리 13년 만에 슈퍼매치골을 신고하는 서울의 기성용입니다.
이거는 반대쪽으로 저렇게 꽂아버리면 키퍼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아, 대단한데요. 종료 직전에 기성용. 기성용 타임이 이제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헤딩 경합, 흘러나온 공 기성용. 자, 터치 후에. 자, 좋게 들어섰습니다. 슛! 아! 노동권 키퍼의 선방입니다. 기성용, 오른발 슈팅. 엄청난 슈팅입니다. 완전한 힘이 실렸던 기성용의 충돌이. 백합 너무 좋아요. 박스 안쪽 3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기성용! 오른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반대쪽 포스트로 살짝 감아쳤는데 네. 2대2 동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과 성남. 아, 잘 봤어요. 조영욱 베이스를 가는 패스. 오, 팔이 조금 높았는데요. 자, 그대로 경기 여기서 미스리 올립니다. 자, 기성용의 뭐 레이저 쏘듯이. 기성용 다시 들어죠. 기성용. 비교적 다행인 모습이었는데 다리 사이로 슈팅이 갔네요. 고현 선수가 이 선에서의 좀 파고드는 움직임 많이 보였어요. 조현웅 슈팅 막아내고 있는 조현웅. 자, 기성용 다시 한번 기성용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강력한 기성용의 오른발 슛. 흘러나온 볼 그대로 강력한 오른발. 왼쪽 포스트 벗어났습니다. 디디빨도 기가 막히게 놓고 오른발 발등에 제대로 걸리긴 했는데 또 네.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자, 잘 들어왔어요. 박지영! 뜨거워합니다. 박지영의 슈팅! 아, 좀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만 빠져 들어갔던 박지영이 걸렸고 자, 여기서도 온사이드 탔습니다. 온사이드 타고 잡기보단 바운드에 맞춰서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네. 바운드 처리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눌러 때리기에는 네. 본인 스스로도 일단 생각은 가졌는데 자, 뒤로 연결. 기성용 접고 자, 기성용 계속 들어온다.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공방에서 원세 박지영 골키퍼 잡아내서 펼치고 있습니다. 강성진이 잘 빠져왔어요. 기성용 옆구물 기성용이 날카로운 왼발 스윙 한 차례 터졌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지난 4라운드 3월 13일 인천전에서 중앙에서 기회를 맡고 있는 광주입니다. 김종우 오른쪽 선택. 엄지성 한번 잡고 짧게 내줬어요.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이번에도 기성용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자, 이 슈팅이 기성용 선수가 또 각도를 잘 줄여냈네요. 네. 올라오는데요. 반대로 넘기고 밀리치 태클로 기성용이 내보냅니다. 성남의 골아피 자, 접혀서 들어가는데요. 중앙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골! 기성용의 역전골! 서울이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굳이 지금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드필더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대표팀을 하면서도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제 후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K리그에서도 저 외에 또 뭐 오늘 경기를 했던 수원이나 전북이나 뭐 울산이나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